오늘은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에르메스 벌킨백을 리뷰해볼까 해요. 평소에는 이제 남의 편이지만 생일만큼은 이제 제 편인 남편한테 이제 선물 받은 건데요. 제가 구매한 건 30 사이즈예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블랙 색상을 구매를 하러 갔는데 작년 2018년 12월 말부터 로즈골드 색상이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2019년도에도 계속 출시는 됐나고 하는데 언제 단종될지 백화점이나 매장가가 400만원 내거든요. 근데 저는 2,000만원에 600만원이나 더 주고 구매를 한 가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소중하겠어요. 프리미엄을 주고도 산 이유가 백화점에서 이제 웨이팅이나 이런 걸 걸어도 몇 년? 거의 뭐 6,7년? 뭐 아시는 6,7년 만에 뭐 받았다고 그러시고 그 전에 에르메스에 대한 구매 이력도 엄청 많아야 되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빨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들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요. 작년에 이 에르메스 버킷백을 구매를 했었어요. 사실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 이용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신랑이 엄청 알아보셔가지고 그 사이트도 되게 오래된 사이트고 구매 이력이 엄청 많고 후기 같은 것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믿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10억대 사기 이런 걸 뉴스에도 나오고 지금은 구속 감옥에 학교에 가셨다고 해요. 근데 저희 돈은 못 돌려받았어요. 진짜 여러분들도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 이런 거 알아보실 때 정말 잘 알아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금장이 아닌 로즈골드 색상인 거예요. 제가 구매한 블랙 색상의 이제 로즈골드 색상. 지금 이제 저는 새 상품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티커나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어요. 천연 가죽이다 보니까 다 숨을 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집에서 보관할 때 택배에서 이런 거 많이 오잖아요. 이런 걸 넣어서 불량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신문지 이런 거 넣어두셔도 그 제습 기능이 있다고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가방 보시면 이제 이런 메탈 부분에는 다 이렇게 스티커가 다 붙어있어요. 저가 원래 조심성이 없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맨날 잘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거지 같다고 이걸 왜 자꾸 붙이고 다니냐고. 근데 이런 스티커 하나하나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값어치가 상승을 해요. 중고로 나중에 다시 리파실 때 스티커 하나가 100만원 200만원이나 나중에 가격이 다운된다고 하니까 이거 절대 웬만하면 떼지 마시고 친구들아 봤지? 떼면 안 돼? 떼면 200만원? 근데 여기도 로즈골드인데 여기 안에 지퍼는 금색이에요. 자물쇠는 열쇠예요. 이거를 액세서리처럼 그냥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도 많이 그냥 들고 다녀요. 근데 아무래도 이 자물쇠가 이 메탈이다 보니까는 이제 가방 이렇게 이게 천연 가죽이잖아요. 그래서 기스가 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잡이에 이제 손에 여름 같은 경우 땀도 많이 나고 이제 많이 해지잖아요. 근데 2천만 원짜리 가방이다 보니까 귀여운 트윌리라고 해서 미니 뿌띠 스커트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썼던 걸 좀 사용감이 있어요. 감아서 이런 게 다 양면으로 있어가지고 질릴 때마다 색상을 바꿔도 되는 거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예쁘기도 예쁘고 디자인도 예쁘고 손잡이도 보호할 수 있어요. 손잡이 가죽도 그리고 에르메스는 이제 장인이 정말 한다 같다 손으로 기각인이에요. 기각
보시면 이게 다 쏟아져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이렇게 그냥 이런 게 예뻐요. 이런 내추럴한 이런 게 그리고 그냥 에르메스는 보증서가 없어요. 보통 이제 다른 가방 샤넬이나 이런 데는 다 보증서가 있는데 에르메스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장주가 진품을 구별을 하는지 여쭤봤더니 에르메스 도산 매장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은 에르메스 장인이 한 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락킹 이 락킹을 오더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주문이 들어가면 이제 진품인 거고 오더를 받아주지 않으시면 이제 그건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팁을 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아내랑 이제 다 봤어요. 단점 원래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단점은 너무 구하기가 힘들고 가격이 비싸요. 장점은 그냥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이 자체가 장점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에르메스 버킷백 30 사이즈 블랙에 로즈 골드 이건 이제 아마 거의 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한정으로 나온 거니까 이렇게 이제 소개를 마칠게요. 이것만 받은 거 아니죠? 저희 직원들이 꽃도 생한데 원래 꽃다발이 있었는데 작은 꽃병이 없어가지고 디퓨저 빼고 그냥 여기 넣었어요. 그리고 젠틀몬스터 이거 케이크 진짜 대박이에요. 보이나? 그리고 짜잔 이것도 올해 생일 선물 대박이죠? 클라스가 남달라요 정말. 이거는 다음 리뷰에서 또 뵐게요. 안녕. 나도 이제 버킷백 이정.